붕괴사고, 인명피해, 막을 수는 없는 걸까요? 경남도민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경상남도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있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경상남도 지역건축안전센터란 뭘까요? 경상남도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구조검토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안전조직입니다. 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거점으로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도 설치 완료. 경상남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주요 업무를 알아볼까요? 도내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미설치된 15개 시군과의 업무 협약으로 구조, 화재 안전 분야의 기술 검토 등 상시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 전문가들과 건축안전 정책을 발굴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노후된 굴뚝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철거비 예산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우수기, 하절기, 동절기 등을 대비하며 시기별로 건축 공사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공공건축물 안전점검과 건축물 설계시공, 유지관리까지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 경남도민의 일상이 안전할 때까지 경상남도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